23명이 숨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첫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 화성시청 분향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용직으로 서러웠던 희생자들, 가는 길도 서러웠습니다. 영정도 위패도 없는 이 분향소에서 유족들은 큰 울음조차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카를 잃은 고모 한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내내 이곳을 찾아와서 꽃을 두고 갔는데 오늘도 역시나 찾아와서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조금 전 7시부터는 추모제가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모객들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회사에서 다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다는 것도 이번에 그냥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사고가 왜 난 건지 수사도 진행 중이죠.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공장 관계자 그리고 노동자 37명을 불러서 조사했고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장 대표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과 혐의점 정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사와는 별개로 공장 내부에 남아있는 위험물질을 치우는 작업도 좀 급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엔 리튬 37kg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수도권에 다시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족들은 물론이겠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반에도 이 공장에서 일했던 20대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료 노동자들이 숨지는 모습, 또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본 뒤에 큰 상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대책위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존자와 주변 동료들, 그리고 유족들 모두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현장에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